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29일 연중 제30주간 토요일 루카복음 14장 1절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첫 번째 교황 권고인 복음의 기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복음의 기쁨을 다양한 측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그로부터 3년 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의 제목에도 기쁨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에는 신앙 안에서의 가정생활에 대한 교황님의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교회 대학교에 대한 교황령을 발표하시며 그 제목을 진리의 기쁨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진리의 기쁨을 하느님의 빛을 만나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 빛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때까지 인간의 마음을 착잡하지 않게 만드는 깊은 갈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셨죠. 교황님의 이러한 말씀을 되새기며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지요. 오늘 독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되는지를 돌아보는 하루이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 기쁜 순간은 언제입니까? 부산교구 유상우 광원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